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자, 컴퓨터 한대 건물로 왔는데 한번 볼게요. 뭔가 어댑터가 들어있네요. 어댑터 HP 예. 모델은 그 HP에서 나온 거네요. HP 자, 어댑터 이런 거는 예. 상태가 괜찮네요. 깨끗하게. 이런 거는 최소한, 중고가로도 한 15,000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여러분들 이제 이게 돈이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 있는데, 예, 이거 새거 살려면 3, 4만 원, 뭐 4, 5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고로 팔아도 15,000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볼트고 여기 나와 있죠. 19볼트인가? 18.5볼트네요. 예, 18.5볼트. 그 18.5볼트 뭐 보통 19볼트 19.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19.5볼트, 18.5볼트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이 드물수록 이게 이제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자, 이런 거. 오늘 15,000 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15,000은 폐지 주신 분, 파지만 주신 분들 이야기했잖아요. 파지 15,000원치 주우려면은 어느 정도 파지를 모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만으로도 15,000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르시니까 이게 답답하더라고 이게. 자, 한번 빼볼게요 이게. 건물 나왔으니까 빼볼게요. 가방 안에는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 가방 자체는 이거는 뭐 낡아가지고 더 이상 이게 가방도 이 깨끗한 경우 이 안에 이런 것도 다 들어있네요 이게. 마우스도 들어있고요. 예. 뭐 이런 순도 들어있네요, 이게. 마우스도 이거는 제가 사용하면 되겠네. LG 마우스네요. 마우스는 LG 마우스고. 예, 39요 또 전원선이 또 하나 들어있네요, 이게. 이거는 한번 사용해보고요. 일단은 한번. 이게 고장이 났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되든 안 되든 뭐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 뭐 분해해서 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이게. 자 한번 자 이게 지금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모델명이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요게 아 요게 있네요. 요게 모델 요 있네요. 모델이 위에 여기 보시면은 잘안 보이나? 자 컴팩 이렇게 얘기했죠. 컴팩 NW9440이네요. 컴팩 NW9440 컴팩 NW9440 HP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다.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이게 이제 워크스테이션 가는 거는 스테이션, 독이 있다는 뜻이겠죠. 독. 아마 독이, 아, 여기 있네요. 요게. 요런, 그 특징적으로 요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요런 게 이제 예전 모델인데 제가 추측하건대 한 2000년대 초반 모델 같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모델 같습니다. 이게. 아마 찾아보면은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HP 컴팩 여기 있는 모델명이 HP 컴팩 NW9440입니다. 예. 이거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분리를 해가지고 자원을 추출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특이한 모델인데.
파티에는 좀 빼놓고요. 파티를 일단 빼놓고요. 다음에 자 한번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요거는 이제 HP 모바일 데이터, 아 여기 적어놨네요. 모바일, 아 HP 모바일 데이터 프로텍션 시스템 3D 이렇게 적어놨네요. 예. XP고요. 이거는 XP. 자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 두 개만 일단 열어보고 요거 먼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 열리나 모르겠네요.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모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무선 설비. 예. 요거는 랜카드니까 좋네요. 랜카드 무선 설비 랜카드고 요거는 램이죠. 램 요거 램 램을 한번 볼게요. 램은 램이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램이 요렇게 많이 박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기가네, 1기가. 1기가 하나 박혀 있네요. 님 1기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1기가 하나 박혀 있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됐네요. CPU는 아마 CPU가 인텔 것인지 뭐 하여튼 나중에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걸 한번 조심해서 요거는 이제 집게가 필요하죠. 야 이게 지금 이런 거 조심해서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선이 끊어져 버리면은, 곤란하다. 선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풀어줘야 되겠죠, 이게. 이 풀면은 이게 딱 뚫립니다. 딱 뚫리면서 이렇게 됩니다. 모델 넘버가 WM39 여기 적혀있네요. WM 이거 모델 넘버를 찾아보면 됩니다. 3945 ABG 로우 이렇게 적어놨네요. 예. 모델 넘버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고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먹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아마 이쪽에는.
아, 이거는 좀 육각이네. 육각형이네. 이거는 이제 하드디스크이죠. 하드디스크겠죠. 아마 여기에 하드디스크인데, 이것도 이제 여기에 나사를 뽑아줘야 됩니다. 요거를. 나사를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딱 나사를 뽑고 난 다음에 짝게 쪽으로 딱 밀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사타 케이블이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딱 찍게 됩니다. 자, 이거는 히다찌 거네요. 히다찌 하드디스크 히다찌가 들어있네요. 7200rpm. 히다찌 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기가 사타하고, 요 사타 맞죠? 사타고요. 모델 넘버가 히다찌, 여기 모델 넘버가 이렇게 좀 나지 않습니까? 5V 1A DC. 눈이 나빠가지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게. 근데 저장 용량이 안 나와있네요, 이게. 저장 용량이. 참 신기하네. 내가 잘못 보고 있나? 보십시오. 저장 용량이 없네요, 지금. 한번 찾아봐도. 그거 저장 용량입니까? 저장 용량이 안 나와있죠, 지금. 보통 보면 이렇게 저장 용량이 나오는데, 눈 씻고 봐도 없네요. 일단 이거 뭐 나중에 이거는 뭐 저장 용량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빼볼게요. 이게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뒷판을 열려면은 먼저 잠깐만요. 이게 요걸 먼저 제거를 하려면 요걸 먼저 빼줘야 되겠죠. 요게 육각형인가 이제 보고. 이게 안 되고 요게 지금 맞는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좀 특이하게 맞는 게 없네요. 나사가 지금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특이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나사를 좀 찾아가야 되겠네요. 예, 지금 맞는 게 별로 나사가 지금 여기도 한번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했는데 여기에 그래도 일자로 되는 거, 여기 그래도 그 중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예. 전체적으로 쫙 풀어가지고, 한번, 요것부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게 지금 맞는 게 없어가지고. 보려는 애로선 좀 있겠는데, 이거는. 요거는 이제 실로 뭐 빼기 위해서 요거를. 이쪽에 시즌 나사 두개 있죠. 요거 빼고, 요게 딱 제끼, 요게 티나는 요 부분을 요딱 밀면은 여기 나옵니다. 네, 신지로 하나 나왔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좀 빠르게 한번 쭉 풀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또 별나사네요. 또 아, 딱 오늘 좀 까다롭겠는데.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분을 맞췄습니다. 야, 이거 제가 해본 것 중에서 난이도 최상입니다. 최상. 예, 굉장히 힘들었다. 예, 모델마다 확실히 다른데 노트북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런 모델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예, 요 보니까 2006년도 모델이네요. 2006년도 안에 뭐 연도가 적혀 있는 거 하나 있어 보니까 부품 하나에 연도가 적혀 있더라고. 연도가 적혀 있는데 2006년도. 그러면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마 2006년 초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 초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런 것 같네요. 보기는. 자, 요 부품별로 아주 깔끔하게 오늘 뭐 닥친 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오늘 분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부품별로 찾아서 그래픽은 인비디아 거를 사용했네요. 인비디아. 그리고 인비디아고요. 인비디아 있죠. 인비디아 HYN256. 256이라고 하는 것은 256 메가 뭡니까? 메모리예요, 메모리. 256 메가. 인비디아 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CPU는 아마 듀얼 코어, 인텔 거 사용하고 있네요. 인텔 듀얼 코어 사용. 자, 요거 이제 멘보드고요. 멘보드고. 멘보드도 요즘 그 기판하고는, 좀 다르네요. 마더보드가. 좀 복잡하네요, 이게. 예. PGPA, 이거, 이게. CPU. 아이고. 뭐지? PGA. 예. 하여튼 간에 좀 복잡합니다. 예, 그러고 이제 키보드 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하여튼 뭐 부품별로 깔끔하게 추출을 했습니다. 예, 쿨러. 쿨러도 깔끔하죠. 이거는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지금, 판도. 지금 비교적 깔끔하게 이렇게 다. 예. 다시 재조립 하락하면은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재조립 하락하면 조금 힘들지 않나. 예, 제 수준으로 봐서 좀 푸는 거는 뭐 이렇게 참 푸는데, 요런 것도 다, 요 뭡니까? 요렇게. 보시면 요게 모델 넘버가 다 있죠. SPS 여기 뭐 다 모델 넘버입니다. 모델 넘버고요. 그 다음에 CD롬. CD롬도 요 모델 넘버가 있죠. HP 모델 GSA408N4N이요. 요 모델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이게 하드디스크가 특이한 게 이게 왜 글이 없나? 예? 메모리가 이게 이쪽이 열어서 이쪽 펜이 있는가? 이쪽 펜 없잖아요, 이제 보통 여기 보통 쓰기 있잖아요. 이게 없다는 게, 야 이게 참 신기하네. 이게 왜 없지? 없죠, 이게. 이긴가? 10G 이긴가? 100기가라는 뜻인가? 10기가나 알 거 아닙니까? 응? 없잖아, 이죠? 예. 참 신기하네, 이게.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이게 뭐, 메모리 용량이 안 나온다 하는 게. 아, 그리고, 예, 랜카드. 랜카드 넣고요. 하여튼 뭐, 부품별로 이렇게 짜지분하게 부품별로 다 이렇게 추출했습니다, 이게. 이것도 있고. 예. 이런 포트들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추출 다 해냈습니다. 됐고요. 메모리가 안에 또 들어있었네, 이렇게. 요것도 이제 보시면 여기에 놓죠, 여기.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듈 넘버가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게 두 개 들어있었네요. 1기가가 두, 한 개 더 안에 꽂혀있었네요. 1기가 두 개. 그렇지, 1기가가 한 개 꽂혀있을 리는 없는데, 안에,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1기가 꽂혀있었습니다. 예. 2가 두 개고, 메모리. 이거는 뭐.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이것도 깔끔하게 뺐는데, 안에 여기 또 뭐가 들어있네요. 이거는 또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거 같은데요. 이건 또 빼봐야 되겠네. 이건 뭐 하는 역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들어있고. 하여튼, 자, 오늘 이렇게 좀 지저분하지만 하여튼 깔끔하게 전부가 부품 사용이 가능한 그 부분별로 깔끔하게 튜토리얼했습니다. 오늘 이거 꽂아놔야 되겠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걸 한번 또 아마 2006년도 걸인지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영상 올릴 때 그거 한번 소개를 한번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거. 여기 몇 년도 제품인지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여기 2006년이라고 적혀 있는 걸 한번 봤거든요. 모델에 그 저 부품 중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그 언저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